자, 노잼이고 주제 헤이마마 챌린지.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감상해보시죠. 아,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느낌이 나요.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야. 자, 열심히 쳐야 됩니다. 야. 자, 절대했죠.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흥 있어요? 자, 노잼 아니고 주제에 흥 있어요. 자,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울산의 음원 파워, 울산의 가수 흥블리들과 댄스 흥블리들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유난히 흥이 많기로 소문난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 이름부터 끌리는데요. 있다는 거죠. 저 오민현 씨! 오민현 씨. 오민현 씨 계세요? 네. 오민현? 계세요? 여기 오민현 씨 계세요? 저희가 바로 울산 카네기들 오미예요. 자, 오미녀. 바로 다섯 미녀를 뜻하는데요. 엄마 아이돌 그룹으로 얼마 전 따끈따끈한 첫 앨범 태양아 국가정원을 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아우 멋지죠? 안녕하세요. 야, 보니까 딱 봐도 걸그룹에도 센터가 있고 뭐 춤 담당, 외모 담당 이런 게 있는데 딱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핵심 리더가 누구십니까? 아, 네, 리더 성희. 아, 리더 성희. 뭘 맡은 누구십니까? 의상을 맡은 지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요? 섹시를 맡은 한성희입니다. 전 비주얼을 맡은 홍세라입니다. 이름부터 잘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마지막. 네, 저는 보컬을 담당하는 조명구입니다. 아, 이렇게 나눠져 계시네요. 역시. 자, 사실 이분들은요, 20년 넘게 가수와 가요 강사로 활동한 베테랑들입니다. 각자의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이번에 뜻을 모아 똘똘 뭉치게 됐는데요. 엄마로, 아내로, 가수로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요. 엄마 역할로서도 또 아내 역할로서도 정말 다양한 역할로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바쁘진 않으세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쁜 속에서도 하고 싶은 가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행복은 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노래도 잘 부르시지만요, 개인기도 그 못지않은 분들인데요. 자, 개인기 퍼레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감미로운 기타 연주는 기본이고요.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이번엔 신앙송입니다. 유치와 사랑하는 것은 재미있게 놀았죠. 레이디어 레이우디. 여러분들 손가락이 슬슬 온 것 같죠? 레이디어 레이우디. 자, 이렇게 미녀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오미녀 분들. 그래서 저도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오미녀의 막내 육미녀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한번 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육미녀 막. 아니야, 떨려. 오미녀 막내 육미녀가 되고 싶은 주현준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더 떨리더라고요. 안돼,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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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생 목소리로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표정들이 말이 속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 포인트는 잘 찍었죠. 무대 매너는 자, 합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결과가 궁금한데요. 오! 박빙이었네요. 미모도 되고,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발성이 조금, 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충분한 가수가 될 소질은 있습니다. 소질은 있는 걸로. 이 정도면 후한 점수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오미녀 노래로 기호감 한번 해볼까요? 정말 신나고 흥 터지는 곡인데요. 야, 그 파워 그 레인저 분들. 고향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노래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디가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울산의 자랑 태화강 국가정원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화강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태화강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이 노래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의 사랑.
아우, 가사가 너무 좋죠?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제목도 그렇고. 또 양귀비도 참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보는 것들이 가사에 나오니까 오, 이런 노래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오미녀 분들 앞으로도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울산 큰애기들 오미녀 파이팅! 육미녀 같았어요 지금은. 자, 트로트 흥블리 오미녀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더욱더 흥 터진 분들 만나 봤는데요. 어머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팔. 오, 꺾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근데 이렇게 꺾으면 정말 이 관절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꺾는 거예요? 뭐야 벌써부터 흥이 장난. 안녕하세요. 너무 멋져. 일단 제 옆으로 팔로우미. 아, 물지 않아요. 가까이 오세요. 아니, 지금 막 뭔가 추고 있는데 뭔진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추고 계신 게 뭔가요? 저는 왁킹이라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왁킹이 아니고 왁킹이요. 왁킹. 이게 뭔가요? 저희는 락킹이라는 장르를 추고 있었습니다. 락킹. 자, 그럼 먼저 이 왁킹 한번 보실까요? 왁킹은 주로 회전하는 팔 동작과 이 포즈가 포인트입니다. 모델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약간 라틴 댄스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도 춤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 포즈 얘기를 해주시니까 특징이 좀 보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락킹, 캠벨 로킹이라고 불리는 춤으로 힙합 댄스의 한 장르인데요. 이 락, 잠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잠궈주는 어떤 그 느낌의 춤입니다. 잠그는 느낌, 맞아. 자, 보고만 있어도 따라하고 싶은 굉장히 흥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이고 귀여운 춤이죠? 너무 멋져요. 왁킹.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너무 추고 싶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왕초보인데 그래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왁킹 동작 이런 게 있을까요? 어깨를 먼저. 자, 여러분도 같이 주시고. 한번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손 올리고 하늘 끝까지 펴시고 올리고 목 덜 뒷덜미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전 여기서부터 다시 안 되는데. 한번 왔던 자리로 목이 좀 불편한데. 승재 씨 50견이 쭉 해서 내리면 끝이에요. 너무 약간 쉽죠? 관절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끝이에요. 오케이. 너무 쉽죠?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맞나요? 따라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엔 락킹이에요. 네. 네. 자, 앞에 철봉이 있다 생각하고 잡아 들어올리고. 오! 명치를 쏙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열심히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오! 왜냐면요. 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대결. 저와 이비 씨 집안 싸움. 진짜 집안 싸움이에요 이거. 지속지. 자, 세계 대결 저와 이비 씨 에이스 댄서의 스트릿 댄스 배틀 한번 보시죠. 살짝 모자까지 날리면서 잘했어. 자, 돌고 발 던지고. 자, 짧은 발 돌려보고. 바로 찬 거 아닌가요? 네, 이기고 싶었어요. 자, 이번에 종리카 갑니다. 팀인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재가 유비 씨에 있다니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열정이 느껴져요. 솔직히. 아, 종리카 뭘 잘하셨나요? 고생 많으시네요. 자, 이렇게 배틀 보고 잘하는 댄서에게 신발 던지는 게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승인가요? 여러분, 마지막 엔딩 포즈 보세요. 멋진 마무리까지 댄서들 반할만 합니다. 진짜 두 분 다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더 그 노래를 듣고 즐기시는 게 보이셔서 그 온몸을 내던지시는 그 열정에 한 표 드렸습니다. 보통 춤을 보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려우니까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재밌어지는 게 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재밌게 다가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즐기는 게 최고네요. 그렇죠. 자, 예로부터 우리는 흥의 민족.
만족이었죠. 보기만 해도 신나는 워킹, 락킹의 매력도 느껴봤고요. 울산 큰애기들 오미녀를 만나 정말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울산의 흥발레들 앞으로도 멋지게 활약해주세요.